아니, 결승 2, 1 순위 결정전 4강전 두 번째 4강전 4강전 이거 8강전 재경기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였을까요? 맞나? 첫 번째 좋은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첫 아, 이거 아니네요. 번째이고 포인트 제로원 더블 아, 22. 잠깐만요.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셋, 둘, 하, 팡! 아, 이거 아닌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아까랑 똑같은 실수하고 있어요. 소스 지워졌어. 이게 동영상 파일은 왔다 갔다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 이건가 보네. 8강전에서 재경기가 나왔어요. 근데 자, 8강 마지막 경기입니다. 위아래 이게 로봇패스 더블 리즈비디 준비되신 것 같으니 8강 마지막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셋, 둘, 하, 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왜 자꾸 이래. 몰라, 그냥 봐. 처음 20초만 쉬운 거. 나온다! 아, 왜 자꾸 이거 자, 달리세요! 쉬는 구간 여기만 여기가 끝나고 이제 이 노래 정말 하이라이트 구간이 가자! 자, 마지막! 채팅 좀 이따가 해볼게요. 우와! 자, 이게. 울풍고가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21짜리를 S를 세 명이 나왔다는 거. 아, 이거 왜 이래? 소스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흐트러졌어? 통일이요? 저도 요 며칠 방송 제대로 못 해가지고. 통일이 가까운 시기에 올 거냐? 오늘 주제 가지고 전혀 좀 관련 없긴 한데, 지난주 그러니까 한 지난달까지만 해도 막 뭐냐 관계가 굉장히 안 좋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근데 요 며칠 사이에 진도가 갑자기 빨라졌어요. 진도가 갑자기 빨라져가지고 제가 예상한 시기보다는 좀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몇달 전까지만 해도 내가 살아있는 세대에는 통일되기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죽기 전에는 볼것 같아요. 죽기 전에는 볼것 같아요. 지금은 좀 약간 예전보다 예상 시기가 좀 빨라졌어요. 그렇고요. 그냥 이제 여기서 그냥 소스 열어야 되겠다. 어쩔 수가 없다. 그냥 생각은 그래요. 오케이, 자리 좋아, 동영상. 그 다음에 사강전이 얼마나 그 대단했냐면요. 사강전에 두 경기씩 했어요. 근데 이 사강전에 두 경기씩 했는데 한번 보세요. 4강전 1조 1차전이에요. 4강전 두 경기씩 1조 1차전. 아니다. 잠깐만. 내가 왜 결승으로 잘못 눌렀지? 이건 결승전이었는데? 자꾸 막 영상을 다른 걸 찾아가고 있어, 내가. 잠깐만, 좀 세볼게요. 이거. 이게 4강 1차전이에요. 첫 번째 포인트 제로원 더블 22.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셋, 둘, 하, 하. 그럼 박수 부탁드립니다. 4강전 1차전 때 엄청나게 다들 승부욕이 불타올랐어요. 목숨을 건 이유가 있어요. 이 4강이 올라온 선수들이. 보세요. 나온다. 참고로 이 곡은요, 한 마지막 25초 정도가 어려워요. 그 전까진 할만해. 그 전까진 할만한데, 마지막 25초가 겁나게 어려워요. 이 곡의 특징은 처음에는 10회, 이제 쉬운 겁니다. 10회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휘몰아치는 게 특징입니다. 마지막 25초가 휘몰아쳐요. 첫 번째 곡입니다. 첫 번째 곡. 자,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한 20몇 초가 마지막 한 23초? 간다! 나온다. 마지막 20초. 마지막 20초가 겁나게 어려워. 일단 올퍼펙이 나왔어요. 와. 다행히 아직 한국과 남았기 때문에 재경기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남았다고 재경기 안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일단은 그둘다 올퍼펙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조는 2차전에서 승부가 결정나는 걸로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2조예요. 자,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사각전 두 번째 조입니다. 두 번째 조. 두 번째 조 첫 번째 곡입니다. 기분 더블 무시입니다.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셋, 둘, 하나, 펌! 금방 숨 나이트도 나왔어. 지금 놀랐어. 왠지 아세요? 설마! 진짜 울퍼펙 나왔어요. 설마! 4강전 전부 울퍼펙트가 나오셨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미치겠다 이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4강전은 2차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1조의 2차전. 근데 1조의 2차전이 대박인 게 나왔어요. 레드스완 더블 21이 나왔어요. 자, 4강전 A조 마지막 경기가 되길 빕니다. 자, 빕니다. 되길 빕니다. 카운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셋, 둘, 하나, 펌! 금 박수 부탁드립니다. 누가 누가 더 길까? 공명 레드스완 백조의 옷 타게 다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원곡은 백조의 옷이에요. 저기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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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곧 나와요. 이번에도 역시 폭풍 전야입니다. 자, 여기가 지나면 이제 다리가 왜 길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십니다. 나온다. 자, 시작합니다. 다리 찢기. 가자. 가자. 끝났습니다. 죽어라 다리 찢는 부분이야. 가 길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다리가 길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빵빵빵 빠바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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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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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오케이. 자 마지막. 자 이제 마지막에. 네 개예요. 마지막. 저렇게 들어가네요. 와. 근데 S가 나왔어. 자 역시나 결판이 났습니다. 저렇게 S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구요. 자 그래서 저쪽은 그 에이전은 곽도훈 선수가 결승을 올라갔어요. 이건가? 그 다음에 그러면 4강전 마지막입니다. 4강전 마지막 두 번째 조 D조 두 번째, 두 번째 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셋, 둘, 하나, 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근데 저 사람이 월드레코드야. 지금까지 보신 노래 중에 가장 어려운 노래입니다. 지금까지는 트래블 투 퓨처 첫 더블 23위에요. 지금 요 앞에 얼굴 보이는 사람이 제작자예요. 최과식씨 펌프는 감각이다를 외쳤어. 자 보세요. 이제 그냥 끝까지 달려요. 그냥 계속 달리는 거예요. 이 노래의 특징도 쉬지 않고 달리는 게 특징입니다. 일반인 관객들은 겁나게 놀랐지 우리. 일반인들은 저 스텝 자체가 신기한 건데 우리는 일반인이 놀라는 게 신기한 거야. 10초십니다 10초. 여기 10초. 여기 10초. 자. 저렇게 저렇게 보이네. 원래 저렇게 보여요. 뭐야? 자 역시 폭풍 전형입니다. 참 이 강현진 씨는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달리는 거예요. 한번 잠깐 쉬고. 윤상현 씨 또 올컷팩 나왔어. 저 언제 내릴 중이에요? 저 대회에서 기록을 세우고 있어. 우와! 와 대회에서 기록 세운다.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윤상현 씨는 진짜 사람이 아니고 탱크야. 탱크. 사람이 아니고 탱크예요. 별명이 탱크. 그 닉네임이 삐삐인데 그. 닉네임이 또 하나 있어요. 탱크. 체력이 탱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순위 결정전하고 이게 순위 결정전이에요. 3-4-2 HTTP 더블 23 결정전입니다. 3-4-2 결정전.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아이고 준비되셨나요? 아이고 불러와봐. 자 그러면 3위 결정전입니다. 간판입니다. 자 카운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셋, 둘, 하나, 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발도 그만 좀 하자.
유수석 선수하고 유수석 선수하고 이창준 선수가 붙었는데 둘 다 3타위전이 더 겁나 붙은 것 같아요. 간판인 것도 있지만 3위부터는 KPF 본선 직행권이 있었어요. 차이래. 그렇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결승곡을 추첨을 하는데요. 저게 15시 51분 32초에 녹화를 했던 그거였으니까 잠깐만요. 51분 32초 그 뒤에 거 찾으면 되겠죠? 자, 이제 결승곡을 그 추첨하는 결승 선수 인터뷰하고 결승곡 추첨이에요. 자,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박도원 선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최대한 결승전에서 맞아 리폼 매치네. 최대한 이겨보려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최대한 이겨보도록 노력하겠다. 이번에 똑같이 결승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소인이 가능할지 정말 기대합니다. 우리는 알아. 자, 그러면 내 일반인들 몰라요. 왜 이런 부탁드립니다. 언제나처럼 1등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1등하고 집에 가겠대. 언제나처럼 여기 있는 분들은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은 이해합니다. 관람객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시겠지만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보시면 아니지롱 보시면 이해 곡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하도 다 이겨버려가지고 24에서 27입니다 펌프의 최고 난이도는 28입니다 하지만 한 단계 낮은 27로 진행합니다. 리믹스라서 지정 곡이 리믹스를 빼고 한 거죠. 세 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세 곡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먼저 두 번을 이기시게 되면 바로 그대로 보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은 재밌어. 2차전에서 끝나겠지. 자, 그러면 결승전 첫 번째 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슈브니글라스! 슈브니글라스! 이게 보는 사람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재밌거든요. 저거는 그래도 우와 할만했어. 다음 두 번째로 저 사람이 만들었거든. 150! 여기서 150 나와야 돼! 150! 150 27! 누가 클리너라 클리너는 지정곡이 아닌데 25입니다 에이 뻗어나온 거 25입니다 25가 정말 적은데 25만 나오고 있어요. 자 마지막 아, 제일 어려운 걸 원했었는데. 다들 제일 어려운 걸 원하고 있어요. 다
하지만 더블 24입니다. 에이. 다시. 다들 에이 이랬어. 레드맨 더블 24. 아쉽게도 이 곡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막 끝나고 다 상연히 공연하겠지 막 이래.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거예요. 이게 그 지정곡 그 난이도들 중에서도요 좀 체감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게 있고 쉽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 걸리는 걸 좋아해요. 물론 실제로 하는 선수들 입장에선 죽을 맛인데 보는 사람 입장에선 개꿀잼이에요. 어려운 거, 어려운 게 많이 나올수록. 펌프가 이렇게 위험한 스포츠예요. 그래서 1차전이 이제 요구스포츠 서브 25가 오늘 에스 찍나요? 참고로 이 곡은 현재까지 세계에서 S가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태까지 S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런데 과연 볼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보여주시죠. 카메라 찍어달라고. 자, 개방의 결승전. 아, 첫 번째 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승전 카운트 들어갑니다. 셋, 둘, 하나, 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거 W25도 저기 MC본 EXCC가 만든 거예요. 강현진 씨가 노래 웅장한 만큼 어렵습니다. 웅장한 만큼 어렵네. 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막 야! 막 이래. 결승전에서 처음 서비스가 오늘 처음으로 미스 났다. 이겼다. 근데 이겼어요. 그러니까 1등하고 2등이 차이가 너무 커. 그래서 그 1등이 정해졌다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해요. 그 펌프계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실력자가 크니까 그냥 다 이해해. 그래서 펌프 대회 같은 거 나오면 이제 이 친구가 나오는 대회는요 우승자보다 준우승자가 더 궁금해요. 그 다들 2등을 놔두고 경쟁을 해요. 준우승자가 누군지 궁금해서 보는 대회. 두
번째 라운드 그리고 보통 결승은 자, 과연 1등이 몇 점이 나는가. 3, 2, 1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다 답을 25예요. 이게 말이 되냐? 패드 아 미스났어. 마지막에 마지막 롱루트에서 미스났어. 아 마지막에 미스났어. 아 마지막 롱루트 3미스였어요. 이 곡은 전 세계에서 단 한 명만 예스가 나옵니다. 둘 중에 한 명입니다. 두 명. 근데 오늘 윤상현 선수가 예스가 안 나왔어요. 그 뭐냐 어쨌든 그래서 S가 나왔는데 뭐 S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윤상현 선수가 전에 뻗어를 S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선 S를 못 났어요 마지막에. 그 아무래도 이제 대회에서는 그 최고 기록 내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근데 이제 첫 번째 경기에서 이제 곽도훈 선수가 이의를 제기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결과 보류가 되고 다시 재경기를 했어요. 저스트 온전 박수 25. 자, 선수분 준비되셨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 이렇게 살이 안 찌시게 됩니다. 많이 드십니다. 많이 드시는데 안 찌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윤상현 씨는? 네, 준비되었다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결승전 첫 번째 재경기 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셋, 둘, 하나, 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여기서 윤상현 선수가 승리할 시 이대로 결승전이 종료하게 됩니다. 나오지, 간다! 와! 중요한 순간에.
하나씩 다 누르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이라이트가 지나갔습니다. 폭풍 전야입니다. 이거 역시 간다. 22는 여기도 쉬는데 근데 이제 참고로 사실 윤상현 선수는 저거를 S를 받은 적이 있어요. 가자! 네, 저 이거 대회 갔다 온 거예요. 저도 선수였어요. 저도 선수였는데 저는 1라운드에서 광탈했어요. 1라운드 광탈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찍기만 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와. 아! 아직 미스가 나지 않았습니다. 배드예요. 우와, S다! S, S! 또 S 났어. 자, 수고하셨습니다. S다! 아, S가 나와요. 그래서 결승전 마지막 경기를 S를 받아버리는 챔피언의 위험. 그래서 상이 이런 거였대요. 그 플레이엑스 포 펌프잇업 최강자전 어워드 서티시페이트 상장 2018년 5월 13일 대한민국 윤상현. 우수한 성적으로 1등이 입상했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안다미로 대표이사. 한국 기업이에요. 펌프는 한국 게임이에요. 자,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공연을 했어요. 갈라쇼를 했어요. 길게 진행합니다. 기본이 2분이라면 리믹스는 2분 30초에서 3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즉 30초 동안 1000개를 더 밟을 수 있습니다. 30초 동안 1000개를 더 밟을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공명 패러독스입니다. 저 사람이 만들었어요. 가장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제작자 제가 하겠습니다. 강현진! 강현진! 왜 두 개를 동시에 튼지 모르겠어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최강자전 우승자 공연 강현진 씨 하지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셋, 둘, 하, 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진님 어서와요. 그래서 1등 한 자의 갈라쇼.
이게 펌프계는 이상하게 1등하면 갈라쇼가 있어요. 저는 당연히 1라운드에서 박탈했지만 자 1라운드 아직 게이지가 갈지 않았습니다. 아직 게이지는 끝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많으니까 두 번째 공연이라고 인사를 했는데 두 번째 공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결승전 마지막 경기까지 S를 받아버리고 그 1등을 했다는 후문이 있어요. 이상 띠땜즈 윤상현 선수의 그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그런거야. 이제 그 이쪽계의 그 대회는요 보통 1등보다 2등이 더 궁금한 대회예요. 1등이 너무 실력차가 크니까 다들 사람들이 내려놔요. 그냥 좀 내려놓고 그 준우승자가 누군지 궁금해서 보는 대회 해가지고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와 근데 왜 오늘따라 그 유튜브 동영상 올라가는 게 왜 늦을까요? 왜 이리 늦지? 지금 제가요 잠깐만요 유튜브 동영상을 그 올라가고 있는 거 업로드를 하나 좀 보여줄게요. 지금 원래 오늘 내가 지금 이게 방송이 좀 뭔가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이거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유튜브 동영상 올리고 있어요. 예,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19시 40분에 업로드를 시작을 했는데 올라간 지가 이거 방송 시작하고 나서 업로드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처리 시간 4분 남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 비슷한 시각에 업로드를 눌렀는데 아직까지도 1시간 넘게 업로드가 남았고 지금 아직 업로드 남은 시간도 그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귀신이 곡하는 것이에요. CPU 코어가 지금 몇 개가 안 들어가고 있나? 아니면 램이 안 들어가고 있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하여간 이게 윈도우즈 업데이트 하고 나서 약간 몰라 지금 그 저 이거 아까 지금 대회 때 그 보여줬던 동영상들 있잖아요. 그 32강전 나 출전했던 경기부터 해가지고 32강전부터 또 결승까지 다 올려야 돼요. 다 올려야 되는데 오기 전에 다 올려 하기 전에 그 다 올려야 되는데 그 뭐시냐
그 좀 난리가 났죠. 그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좀 그 좀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그냥 아싸리 그걸 할 것인가. 그 뭐냐. 그냥 어차피 오래 걸릴 거 그냥 그 밤새서 편집 다 하고 올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무편집으로 올릴 것인가. 그래서 그냥 그 그냥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래서 언제 이 동영상이 다 올라갈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그러니까 무편집해도 늦게 올라갈 거는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어차피 편집해야 될 것도 있거든요. 따로 내가 따로 편집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풀 영상이 아닌 게 어디야. 근데 사실 그래요. 그 그날 그 현장에서 방송 장비 틀었던 게 조금 그 뭐냐 그날 방송으로 틀었던 거는 제가 굳이 그쪽을 접속할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집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마 보는데 조금 아마 불편했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안다미로 공식 그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그 이때 그 밀리아 씨가 그 방송을 장비를 준비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킨텍스에서 아마 이제 그런 시츄에이션이 나올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좀 약간 그 방송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그 방송 음질은 조금 안타까웠던. 그러니까 현장 캠이 아마 캠코더가 좀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그 소리를 좀 전달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거기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제가 폰으로 방송을 하기도 좀 어려웠어요. 일단은 데이터도 데이터 문제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조 배터리가 두 개밖에 없었는데 이미 그러니까 대회가 끝나갈 때쯤 보니까 보조 배터리가 그 이거 지금 약간 조금 그 급속이 아닌 거예요. 이건 급속 아닌 샤오미 보조 배터리가 하나 이제 다 돼가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저녁 때도 써야 되는 거여가지고 이거 급속 배터리는 급속 보조 배터리는 끝날 때도 그 집에 갈 때까지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쓸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겨놓고 있었는데 그 어쩔 수 없이 남겨놓고 있었는데 예 네. 그렇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남겨놓고 있었는데 그래서 보조 배터리 문제도 있고 중간에 그 콘센트를 꽂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 팝업 스테이지라서 팝업 스테이지라 콘센트 꽂을 자리도 없고 그냥 전시장이 다 그렇잖아요. 아 그 월드컵 명단 저 아직 얘기 안 넘어갔어요. 여태까지 그 저 펌프대회 썰풀이 하느라 그 월드컵에 킹미노님 업 감사합니다. 아 저거 업소리는 업소리는 솔직히 잠깐만 저 아쿠아 설정 좀 하나 바꾸고 갈게요. 네 저 아직 그쪽은 설정 안 해가지고 잠깐만요. 아쿠아 설정은 조금만 바꾸고 갈게요. 이제 그 도우미가 살짝 바뀌었어요. 그 아프리카TV 퀄리티 업 어시스턴트라고 오늘 그 방송 그 오늘 방송 시작 부분에 좀 그 제가 옵션 좀 바꾸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업 소리는 소리 끌 수 없나?
이거 소리 끄는 옵션은 없나? 알림에? 채팅? 여기서 소리가 안 나오네? 잠깐만요. 왜냐면 별풍선은 그 소리 사용 이런 게 옵션이 있는데 이거 업은 업 소리 못 끄나? 아 이거 나중에 내 이미지로 좀 바꿔야지. 이거 나중에 내 이미지로 좀 바꾸고. 아니야. 채팅 알림음 설정. 이거 업은 왜 알림음 설정이 그 따로 설정이 없지? 왜냐면 업은 사실 그렇잖아요. 별풍선은 그 일정 그 개수만 하면 되는데 그 구독은 이거 채팅 알림음 사용 이것 좀 그 설정 좀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는데 업도. 왜냐면 그렇잖아요. 그 막 많이 받는 BJ들은 그것도 있거든요. 많이 받는 BJ들은요. 그 별풍선 개수도 그냥 한 100개 이상부터만 그 알림을 뜨게 해놓더라고. 뭐 그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그 약간 써놓은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월드컵 명단이요. 일단은 오늘은 예비로 35명까지를 정할 수 있어요. 35명까지를 그 FIFA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35명도 FIFA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일단은 이제 그래서 이번에 그 축구협회가 그 축구협회가 일단은 23 플러스 5명까지는 포지션까지 정해서 그 명단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7명 자리에 들어갈 선수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김승규 골키퍼, 김진영 골키퍼, 조현우 골키퍼 3명, 골키퍼는 3명. 그 호칭을 생략을 할게요. 아예 자꾸 재촉하지 마세요. 방송 진행은 BJ가 해요. 그래서 선수들은 그렇게 하여간 좀 아무래도 이제 골고루 뽑히긴 했어요. K리그도 뽑히고 J리그도 뽑히고 C리그도 뽑히고 C리그 중국 뭐 유럽파도 뽑히고 하여간 이 선수도 유럽에 있었나 약간 그런 선수들까지 뽑혔어요. 존재감이 없는 선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뛰어가지고 우리 아프리카 TV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예를 들자면 그 황희찬 선수 있잖아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뛰어가지고 아프리카 TV에서는 도저히 중계를 할 수가 없는 경기.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TV에서 중계가 가능한 리그는 EPL, 프리메라리가, 분데스리가, 분데스리가 까지밖에 없잖아요. 세리에A 경기 그 중계권 없잖아요. 세리에A 경기는 보려면 챔스밖에 못 보잖아요.
아직 세리에이가 중계권이 없기 때문에 있나? 어쨌든 제가 세리에이 경기는 중계를 한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뭐 유벤투스 챔스 경기나 했지. 하여간 뭐 그래서 뭐 구자철 선수도 제가 경기를 중계해본 적이 없고 기성용 선수는 최근에 중계했죠. 지금 이번에 스완지시티 그 결국은 강등돼가지고 그 기성용 선수 이제 다른 팀 찾겠다고 이렇게 올렸죠. 그리고 좀 일단은 요 명단에 이청용 선수도 들어가는 있어요. 그러니까 출전 올 시즌 출전 시간이 합해서 130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 경기 빼고는 다 교체예요. 한 경기만 선발이었어. 그래서 130분밖에 못 뛰었고요. 그리고 아산에도 축구단이 있었나? 근데 아산 무궁화가 내가 알기로는 K리그가 클래식 리그는 아닌 걸로 알거든요. 내가 아산 팀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 챌린지 리그인가? 서울도 그 K리그 두 팀 있잖아요. FC 서울 있고 저기 이랜드 있잖아요. 잠실에 그런 것처럼 약간 별의별 도시들에 이제 팀들이 있어. 막 그 1부 리그 2부 리그로 나눠지니까. 그래서 되게 막 못 들어본 팀의 선수들도 있어. 아 그래서 팀 이름이 무궁화예요? 그 상 그러니까 야구에 상무랑 그 경찰청이 있는 것처럼 그 상무 대신 그 무궁화 팀 있는 건가? 상무 피닉스 대신? 그렇잖아. 상무팀은 무조건 그 팀 이름은 피닉스잖아요. 상무는 상무 피닉스. 하여간 그렇고 그리고 의외로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가 좀 많다. 그리고 물론 그 전북 현대 선수는 많은 건 이해해요. 왜냐면 그 전북팀이 워낙에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그 잘해온 팀이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염기훈 선수하고 김민재 선수가 결국은 합류를 못하게 됐다는 거. 결국은 합류 못하게 됐다는 거. 월드컵 때까지 뛸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황선홍 감독이 당시 선수였을 때 그 당시 선수였을 때 그 중국하고 그 선거날 때 지방선거날 때 중국하고 평가전 했다가 그때 그 뭐냐 아마 십자인대 끊어졌을 거예요. 그때 황선홍 감독이 그래가지고 근데 최종 엔트리는 거의 정해놓은 상태여가지고 일단은 프랑스까지 데리고는 갔는데 못 뛰었잖아요. 그래갖고 그랬었는데 그 그래가지고 이제 2006년 때도 그 2006년에도 이제 그거였죠. 그 뭐냐 이동국 선수가 출전을 앞두고 있었는데 십자인대가 끊어졌죠. 그래서 이동국 선수도 못 나갔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남아공 월드컵 때는 일단은 그 해외 1차 전지 훈련까지는 데리고 갔어요. 해외 1차 전지 훈련 때까지는 예비 멤버들을 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최종 테스트 다 하고 근데 이제 남아공 들어가는 비행기 때는 그 뭐냐 그 몇 명은 서울로 돌려 보냈죠.